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또 공구 수리 전문가분을 만나 뵙고 공구에 관해서 좋은 꿀팁을 드리는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서 평택까지 와 있습니다. 수리니 공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수리 전문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가서 같이 함께 공구 관련 좋은 꿀팁을 드리는 영상을 드려볼게요.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 또 수리의 전문가분을 한번 만나 뵙고 오늘 또 공구에 관해서 좋은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종합상사라는 곳에서 상주하고 네. 기생하고 있는 수리니공구라고 합니다. 수리니공구라는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공구에 수리도 많이 하고 판매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 공구에 관한 정보라든가 네. 꿀팁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열심히 전문가인 척 하면서 공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인터넷 보고 다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공구 관련해서 좋은 꿀팁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고? 좋아. 자, 첫 번째는 네네. 이 에어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네.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 오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 초보자분들은 몰라서 에어 오일을 주입 안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많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정말 많이 사용하신 분들 중에는 에어 오일이 없을 때 네네. 그냥 W 같은 거 뿌리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예. WD가 네. 저도 에어공구 수리하고 나서 소비자분들께 서비스로 막 뿌려드렸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얘가 방청 윤활제거든요. 그리스를 녹여요 일단. 네. 예,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그리스 녹이고 고무도 좀 녹이거든요. 그 안에 올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윤활제인데 윤활 작용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시는데 윤활 코팅을 진짜 살짝 해요. 살짝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회전력이 붙거나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얘네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바로 윤활 말고 방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공구가 삭게 돼요. 에어공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거를 뿌리질 않아요. 에어공구에. 에어공구에 WD를 뿌려도 되느냐. 뿌리지 않는 게 낫다. 그쵸. 되도록이면 뿌리지 않죠. 근데 외부 같은 데 막 청소하시려고 뿌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똥구녕에다가 쏘면은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에어 공구의 오일 너무 그쵸? 중요한 게 이 네. 오일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주시겠어요? 얘네들은 점도가 엄청 약하고 윤활 기능을 확실해요. 얘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살짝 한두 방울만 넣어주시면 돼요. 과하게 넣으면 좋지 않냐고 과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딱 쏘게 되면은 이 에어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에어오일의 주 목적은 네. 이 에어공구에 혹시나 컴프레셔에 있는 수분이 딸려왔을 때 이 안쪽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날려주기 때문에 에어오일이라는 걸 쓰는데 네. WD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됐으니까 그쵸. WD보다는 이렇게 요새는 뿌리는 에어오일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짜 에어오일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에어오일을 가급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죠.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서 또 네. 에어공구를 사용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에어공구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 이것도 제가 전문 목수분께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쓰다가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타카를 뺀 다음에 닫아놓고 보관하셔야 돼요. 잠깐 사용하지 않아도 닫아놔야 되는 게 이 안에 분진이나 먼지가 들어가면은 여기 에어 부속에 있는 오링이 끼스가 나가지고 에어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고 그럼 얘는 언제 열어놓냐 바로 장시간 보관할 때 걸어두고 여기는 수분이 날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걸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용하실 때는 다시 에어오일을 한두 방울 넣고 사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보통 탁하던 그쵸. 이런 부분에 이런 마개가 있는 이유가 사용하다가 다른 제품을 쓰기 위해서 잠시 놔둘 때는 그쵸. 닫아놓고 반대로 장기간 보관할 때는 열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네. 어느 정도 날아가고는 닫아둬야 되죠. 그쵸. 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자, 두 번째는 네네.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DIY용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무조건 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요 컴프레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고장이 조금 자주 안 나게 한다라든가 사용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진짜 간단해요. 컴프레서는 제가 알고 있는 공구 중에 관리가 제일 쉬운 게 물하고 오일만 조심하시면 돼요. 사용하다 보면은 압력이 차고 공기가 차 있는데 이 압력 때문에 외부하고 기압차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로 인해서 안에 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절기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빼줘야 이 안쪽에 있는 녹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부터 구멍이 나면 탱크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물을 조심하셔야 되죠. 물을 자주 빼줘야 된다. 그렇죠. 이건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컴프레셔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물을 자주 빼줘야 된다. 물에 관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수분 여과기가 요즘에 이런 저소음에도 저렴이 나오고 인터넷에 찾으면은 에어건에 장착하는 수분 여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 요 제거기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호수를 연결해서 쓰는데 수분이 딸려오기 전에 여기서 수분을 걸러서 공기만 공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용하기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수분 제거기도 이렇게 컴프레셔에도 달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에어 공구 밑에도 달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프레셔를 보여드릴 텐데요. 진짜 중요한 거 딱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오일 게이지거든요. 이제 컴프레셔마다 게이지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모양은 다 비슷해요. 물방울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로 인해서 오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끝부분 이 정도에 넣어주시거나 조금 더 오버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2년에 한 번을 추천드리는데 사용량이 남들보다 많거나 많이 사용하시면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반년에 한 번 가솔린 엔진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컴프레셔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점도가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사셔서 넣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물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부분은 배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시면은 녹물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와, 계속 나오네요. 네, 계속 나와요. 이게 에어를 빼놔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에어가 채워져 있으면은 이 압력 때문에 물총소리 막 나와요. 공기 압력으로 인해 물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압력은 유지해 주신 채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원하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오일리스 타입이었고 오일이 주입되는 방식의 타입에서는 엔진 오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오일 교환 주기 컴프레셔 전용 오일을 넣으셔도 되지만 가솔린 오일을 넣으셔도 무방하다. 물도 자주 빼주셔야죠. 빼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처럼 녹나요. 구멍이 날 거예요. 어쩌고 있으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컴프레셔가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공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충전 드릴인데요. 저희야 잘 알지만 공구를 처음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임팩트 드라이버, 이제 드릴척 그리고 렌지. 뭐 어떤 용도에는 어떤 드릴이 낫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관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는 그렇다 치고 얘네 둘이 뭔가 비슷하다고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일단 힘이 얘가 더 좋아 얘보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 얘는 이제 사각이죠. 폭사를 직접 체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얘는 이제 임팩이라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죠. 얘도 이제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 많이 쓰고 얘도 동일하게 써요. 근데 얘는 이제 피스를 박을 때도 많이 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따지면 잽. 얘는 훅이에요. 오, 얘는 훅 들어오시네. 진짜 한 방이에요, 한 방. 때리는 게 얘 앞에 기어박스 모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얘랑 얘랑 사용할 때 확실히 용도가 비슷한데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공구 중에 이 임팩하고 렌치하고 같이 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데 그 메이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제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제품을 구매하셔서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도 저도 아닌 게 약간 좀 전 짬짜면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수능 기능 자체가 다른데 렌치 기능에 있는 기계로 임팩 기능을 쓰려 그러면은 비트에 문제가 있거나 피스를 박을 때 문제가 있거나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그 기계가 임팩 기능에 치중이 돼 있다면은 이 렌치의 힘을 발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팩트 드라이버에 척을 달아서 이렇게 드릴 드라이버로 쓸 수 있지만 본연의 드릴 드라이버만큼의 성능은 못한 부분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임팩트 드라이버와 렌치의 차이는 힘이 일단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핸드소켓이나 복수다마를 꼽아서 어떤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을 풀 때는 렌치를 쓰시면 좋고 피스를 풀고 쪼는 임팩트 그쵸. 드라이버 복수다마도 많이 끼죠. 그렇죠. 여기에 네. 뭐 어댑터를 또 연결하거나 롱비트 소켓 꼽으면 또 복수다마 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확연하게 두 개의 제품은 그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요? 아, 이건 제가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해 공부를 좀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이 아시는 선생님도 있고 많이 네. 계실 거예요. 근데 1단하고 2단의 의미는 전 사실 몰랐어요. 네. 왜 2단으로 그냥 조지면 되지 왜 1단까지 있어? 약간 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네. 1단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홀쏘 있잖아요. 그쵸. 바이메탈 롱홀쏘 이런 거나 막 펠판에 스댄 뚫을 때 예, 코발트 들일 쓸 때 그럴 때 1단으로 넣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 왜냐고 제가 잘 아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RPM이 있잖아요. 네. 그 부속품의 적정한 RPM이 1단이었어요. 그렇죠. 2단으로 아무리 조져도 안 뚫리는 건 안 뚫리고 1단으로 그렇죠. 조져야 뚫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속도가 차이가 나서 네, 2단이 그렇죠. 빠를 수는 있지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다. 맞아요. 예, 1단에 낮은 RPM에서 또 가능한 영역이 있고 네. 2단에서 빠른 RPM에서 또 영역이 그렇죠. 있고 예. 밤에도 네. 긴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이 척 부분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작게 돌려서 네. 내경이 1.5에서 네. 13mm까지 물릴 수 있는데 그럼 13mm 이상의 드릴을 쓰지 못하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노스 드릴이라고 있는데 꽂히는 부위는 13mm로 얇지만 그쵸? 앞에 뚫리는 부위는 굵게 그렇죠. 그런 드릴을 쓸 수 있고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진짜 초보자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보시면 이게 단수가 있는데 5단, 6단, 7단이 있어요. 7단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쳐주는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이 임팩이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탁탁탁 치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잽 툭툭 치는 거지만 얘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이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조립을 하실 때 만약에 3단으로 놨는데 적당하게 박혔는데 5단이나 6단이었는데 플라스틱이 부셔진다 그러면 그게는 3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 모드는 드라이버 모드에서만 그쵸 예, 요 그쵸. 위에 지금 척에 있는 드라이버 모드에서만 네네. 토크 값이 작동이 되고 그쵸 드릴링 모드에서는 어차피 이게 안 먹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햄머 기능도 있는데 네. 망치 모양은 말 그대로 앞뒤로 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콘크리트 뚫을 때 유리하게 네. 해주는 그쵸 예. 수리니 공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디에 포지션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수리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네. 드라이버.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들은 또 복수담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무언가를 뚫어야 된다고 하시면 예, 척이 달린 제품을 네. 사시면 된다. 네.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만 저같이 좀 아까 좀 쪼들리는 사람들은 네. 아답터 몇만 원짜리 사서 쓰시면은 아. 이 기능의 순기능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비빌 그쵸, 수 있으니까 70-80%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세 가지의 드릴 제품군이 나오는데 각각의 포지션이 어떻고 특징이 이렇다라는 걸 네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관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진짜 못하는 부분 이거 쓰고 나서 항상 청소를 해줘야 돼요. 제가 수리를 하다 보면은 스테이터 부분에 자성이 있어서 먼지가 철가루가 엄청 끼어요. 그렇죠. 항상 열어보시니까 내장 아, 아시는 거죠. 네. 장기자랑 딱 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에어건으로만 불어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사용하고 나서 철가루가 안 묻게 에어로 털어주시거나 그리고 항상 배터리를 빼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방전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네네. 저희도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특히 이 선이 달린 유선 공구 같은 경우 네네네. 작동이 안 된다고 갖고 왔는데 어떤 거는 단순한 단선 또 카본이 다 달아서 그쵸, 갖고 오신 그쵸. 것도 있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모터가 타서 오는 경우 아, 그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도 일반 분들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단선이라면 네네. 작아도 충분히 또 수술을 아, 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는데 네. 모든 가전제품의 고장이 70% 이상이 단선이거나 코드선이래요. 콘센트에 있는 플러그를 뽑을 때 네. 끝에 부분을 잡고 이쁘게 뽑나요? 아니요. 그냥 확 땡기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왜 전선을 이쪽으로 꺾으면 되고 이쪽으로 꺾으면 그쵸, 안 될까? 예. 그래서 단선이 되는 것과 카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일단 카본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쓰면은 모터까지 고장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네. 속 시원하게 좀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좀 자가로 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꿀팁을 좀 줄 수 있나요? 마침 제가 수리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딱 기본적으로 이 동작 하나면은 어디가 고장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간 모터 같기도 하고 카본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단선 같아요 맨 처음에 기계가 고장나면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돌려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카본 아니면은 모터예요 타다다다 하고 스르륵이 있어요 이건 스르륵인데 스르륵은 보통 모터거든요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카본 다른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안 이쁘게 달았어요. 이 부분은 거의 100% 모터예요.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부었네, 모터가. 오우. 네, 이게 망치로 쳐내서 간신히 뺐는데요. 보시면 얘가 색깔이 많이 탔어요. 이 사이랑 이 사이랑 다르죠? 이 간격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모터에 손상이 많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친구를 제가 진짜 못 뺐던 게 지금 모터가 다 탔습니다. 과자 소리 들리시나요? 예. 물론 아마추어 스테이터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연식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해서 수리할 거면 수리하고 아닐 것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께서 선택해 주실 것 같아요. 기계 값에 반 정도 나오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싸가지고 새 걸 사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친구를 확인해 볼 텐데 외관상 소리도 안 나오고 깨끗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껴보고 작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안 되죠. 보셨나요? 전선을 만지니까 됐어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사용하면 안 될 거거든요. 수리가 들어왔으면은 70% 이상은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빼면은 이게 전 코드선이에요. 테스트기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삑삑이 벨테스터기라는 거 사용하거든요. 얘는 그냥 소리로만 물건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선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단선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리가 들리죠? 네. 반대쪽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했거든요. 이게 아마 중간에 탔거나 해서 단선이 됐을 수가 있어요. 얘는 끊어진 게 아니라 타가지고 이게 빼진 거거든요. 중간에 선이 타서 그쵸? 끊어진 거죠? 타서 끊어졌는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을린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단선이 됐다기보다 약해진 거죠. 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접촉이 불량이 돼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다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한번 열이 받아서 터졌던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중에 일부 이쪽 부분이 특히 취약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터진 거예요. 얘를 다시 사용하면은 분명히 다시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거를 가져와서 똑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야, 일단 제가 보니까 네네네. 정말 간단한 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가능합니다. 진짜 연장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네. 요 부분 진짜 괜찮았다. 꿀팁인 것 같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한마디를 많이 수리하는데 전동 드릴이나 무슨 전기 드릴을 사용하실 때 어느 순간 모터도 이상 없고 다 찍어봤는데 다 이상 없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본도 멀쩡할 수도 있어요. 예, 카본 홀더를 빼놓고 카본을 보시면은 입 끝에 보면은 여기가 닿은 자극이 보이거든요. 이 카본 홀더가 열을 받아가지고 끝에가 이제 찌그러지거나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닿지 않는 거죠. 자, 조립해 볼게요. 다시 전원을 넣고 한번 당겨 볼게요. 네, 작동이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모터가 문제인지 카본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카본이 문제니까 카본을 만져보도록 할게요. 카본은 상당히 연하기 때문에 갈리거든요. 네, 이렇게 갈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얇아지거든요. 얘를 끼워보는 거예요. 이게 쏙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안쪽에 카본이 양쪽이 다 닿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카본 집이 망가져서 카본이 접촉이 안 될 때 이럴 경우도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카본 집을 갈 영역이 안 되시면은 그때는 카본을 살짝 갈아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진짜 수리하는 공간에 가보니까 네네. 또 이 수리 전문가의 포스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지저분하죠.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라인더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아까 전에 모터가 완전 타버렸잖아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최대 RPM을 유지하면서 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빨리 하려고 최대 RPM이 도달했는데도 막 누르다가 RPM이 떨어졌는데도 막 눌러요. 이렇게 되면은 과부하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력 질주하잖아요. 막 신나게 뛰어요. 근데 전력 질주하는데 형님이 뒤에서 잡아. 아, 그러면 진짜 아,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렇죠. 애도 아이씨 일 안 해 하고 나 죽을래 하고 그냥 빽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라인더나 전동공구는 최대 RPM을 유지해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꿀팁이다.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적정한 RPM을 유지하면서 써주시되 휴식시간도 휴식시간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충전 공구도 동일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네네. 진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구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구독자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리해라. 그리고 청소해라. 네.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해줘라. 그것만 습관. 잘해줘도 네. 아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수린이 공구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아, 그럴까요? 네, 괜찮아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죠. 네. 수린 공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